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이사의 자살 추정 소식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암호화폐 거래소 탑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김경우 탑비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유서를 보내고 지난 4일 오후 5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유서에 담겼다며 현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사무실에 와도 응대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탑비트는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회원들이 현재 보유한 원화 자산 출금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 코인 TV는 계좌 잔금이 부족해 거래소가 전량 구매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 개수에 따라 일부 매수 거래에 진행할 계획이라 TV 보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탑비트의 공지가 게재된 후 TV는 전일 대비 97% 급락했습니다.